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 문서를 작성한 후에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 키보드에 보면 인서트라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이용해서 삽입이나 수정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삽입하려면요, 삽입 상태에서 커서를 위치하신 다음에 문자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줄을 삽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줄의 끝이나 처음에서 엔터를 눌러서 줄을 삽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삽입할 때는요, 엔터를 계속 누르거나요, 아니면 특정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워드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페이지를 삽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키가 있는데요. 수정이라는 것은 문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트, 즉 겹쳐쓰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주면 커서의 왼쪽 글자, 딜리트는 커서의 오른쪽 문자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정 모드일 경우는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도 문자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많은 문장을 삭제할 경우는요, 범위를 블록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역, 블록을 지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블록을 지정하는 이유는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블록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어일 경우는요, 해당 단어에서 마우스를 두 번 클릭, 더블 클릭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줄, 행 단위로 범위를 지정할 경우는 화면의 왼쪽 끝, 왼쪽 끝에다 마우스 맞추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클릭해 주면 되고요. 문단일 경우는 두 번 클릭, 문서 전체일 경우는 화면 왼쪽 끝에서 세 번 클릭해서 범위를 전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임의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요, 하는 이 작업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복사죠.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커서를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컨트롤 V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역 이동, 다른 곳으로 원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X, 오려두기, 잘라내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커서를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붙이기 메뉴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삭제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 행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땡겨지는 역할도 해주게 되고요. 뭐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는 이제 그대로 삭제한 내용만 없어지게 되게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이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복사하고 이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동이고요. 복사죠. 자, 이동일 경우는 문서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렇지만 복사의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붙여넣기 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문서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요, 반드시 영역 지정,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고,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컨트롤 C나 컨트롤 V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버퍼 또는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다른 거 들어오면 없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임시 기억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을 하고, 이동이나 복사는 마지막에 꼭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찾기 및 치환입니다. 찾기라는 것은 이제 검색하는 거고요. 치환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은요, 문서 중에서 특정 단어를 찾아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한 다음에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경하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문 밖에 있는 그런 뭐 숨어 있는 화면의 내용이라든지 표 안의 내용 이런 것들도 다 검색 가능하고요. 검색만 하는 거니까 문서의 크기는 변경시켜지지 않겠죠. 치환입니다. 치환은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아서요 다른 문자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럴 때 한글을 영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영문을 뭐 특수 문자로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문자에 대해서요 크기라든지 서체 종류에죠. 글자 모양입니다. 속성, 진하게, 뭐 밑줄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뭐 만들어 놓은 스타일 같은 것들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치환 같은 경우는 문서의 분량에 내용이 줄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서 분량이 변경이 될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 기능입니다. 자, 조판이라는 것은요, 문서를 인쇄할 때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그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판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머릿말, 꼬린말, 또는 각주, 미주 이런 것들이 이제 조판 기능이라고 하죠.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A4 용지라고 한다면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이 있고요. 요 부분은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머릿말은 여기 부분에 들어가고요. 위쪽 바로 밑에 부분에 들어가고요. 아랫말은 꼬린말 꼬린말은 아래 여백 바로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하고 미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본문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호들을 다 조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의 위쪽에 항상 들어가는 고정글,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말에 넣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넣을 것 같으면 이제 꼬린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라든지 장의 제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글자뿐만 아니라 뭐 선이라든지 그림, 클립아트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쪽수도 홀수 쪽인가 짝수 쪽인가 아니면 모둔 쪽인가 이런 것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주하고 미주인데요. 각주나 미주는 공통점이요. 원본에 대해서 어떤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제 각주와 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주 같은 경우는요. 해당 페이지 아래 여기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주는요. 이런 각주들을 묶어서요. 맨 마지막, 문서의 맨 마지막에 모아서 표시해 주는 걸 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주나 미주가 많게 되면은요, 본문의 크기가 줄어드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맞춤법 검사입니다.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틀린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표준말, 띄어쓰기, 뭐 대소문자 검사, 그다음에 기호나 숫자 등의 그 알맞는 토씨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전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사용자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자주 틀리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맞춤법 검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주의할 게 수식에 오류는 검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식이라 그러면 수학식이라든지 화학식 이렇게 특수 문자를 써서 입력한 수식 입력기가 있는데요. 요것은 맞춤법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입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이 용어 설명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인가? 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용어와 친숙해지면서 자주 사용을 해봐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요. 매크로라는 것은 일단 어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등록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그런 기능들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
등록시켜주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순서대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매크로마다 각각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두거나 해서 나중에 이제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례, 즉 목차 만들기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목차에 표시될 부분에 특정한 어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책이나 보고서 또는 뭐 논문 이런 데 쓸 때 보면은요, 맨 앞장에 표시되는 부분이 목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제목 차례뿐만 아니라요, 표에도 차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림이나 수식에 대한 차례 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차례의 결과는요, 지정한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일머지입니다. 자, 메일머지라는 것은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두 개에서 파일을 합쳐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머지라는 것 자체가 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때 주로 쓰는 거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초대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누구한테 줄 것인가 수신인만 다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특정한 몇 개의 부분만 다를 경우에 그 다른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을 메일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이라든지 안내장, 청첩장 이런 거 만들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들 경우는요, 본문에다 커서를 둔 다음에 메일머지 기능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기능입니다. 작업한 문서를요,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워드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를 지정한 부분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하기 전에 프린터 설정하고요, 인쇄 선택 사항 등을 알맞게 지정해야 인쇄가 가능합니다. 프린터에도 해상도가 있는데요, 해상도를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시간은 느려지지만요, 선명하게 인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작업한 문서를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기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은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팩스 인쇄를 통해서요, 팩시밀리가 없어도요, 작업한 문서를 상대방의 팩스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때 팩스 모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쇄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저는 미리 보기를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쇄창이 있는데요, 여기 인쇄라는 메뉴가 있고 미리 보기가 있는데, 인쇄를 하기 전에 여기 먼저 미리 보기를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옵션 항목이 되겠는데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화면 그대로가 인쇄가 될 텐데요, 인쇄 범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쪽 또는 부분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매수, 한 장에서 뭐 여러 장 인쇄 가능하고요. 인쇄 방식이 있습니다. 한쪽만 인쇄할 수도 있고 뭐 나눠찍기, 끊어찍기, 뭐 또는 역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용지가 되겠습니다. 연속 용지에는요, 충격식 프린터, 도트 프린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라인 프린터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그 프린터 용지가 있었고요. 요즘은 별로 쓰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 연속용지일 경우는요,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수가 뭐 80이나 132자 용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낱장 용지 같은 경우는 한 장씩 인쇄가 되는데요, 잉크젯이라든지 레이저 프린터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A판과 B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가로 세로의 비가 1대 루트 2다 라는 거, 크기예요. 그러니까 A판보다는 B판이 더 크다는 거죠. B가 B
big, 즉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A보다는 B가 더 크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숫자가 같다. 이럴 때는 A판보다 B판이 더 크다. 즉, 여기 용지 보면 A0부터, A0부터 A6까지가 있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A보다는 B가 더 크다 그랬죠. 크기상으로. 근데 이제 같은 뒤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A0, B0 있을 경우는요. B판이 더 큰 거예요. A1, B1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B1이 더 큽니다. 그래서 B0, A0, B1, A1 이런 식으로 문서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번호가 작을수록 용지의 면적이 큽니다. A판, B판 용지 뒤에 숫자가 1씩 커질수록 그 용지의 크기는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A0 사이즈가 841x1189라는 크기가 되어 있는데요. A1 사이즈는 594x841 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공문서의 표준 규격은 A4, A4 사이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A5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낱장 용지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A0 사이즈고요. 그거를 이제 반으로 한 크기 이렇게 점점 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A판보다는 B판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숫자가 작을수록 앞쪽으로 올수록 크기는 더 커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기타 인쇄 기능이 있는데요. 스플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플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 CPU라는 것은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장치를 IO, Input, Output이라고 해서 프린터 장치라고 하는데, 이 CPU는 굉장히 속도가 높고요. 거기에 비해서 프린터 장치는 저속입니다. 이 속도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스플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인쇄할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스플링을 이용을 해주면은요, 인쇄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컴퓨터의 그런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두 개의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쇄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린터 드라이버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를요. 특정한 모델, 프린터 모델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많이 있죠. 삼성, 앱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을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 즉 그 모델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자, 이 프린터 드라이버가 맞지 않으면 인쇄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프린터 버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인쇄하기 전에 잠시 보관해주는 그런 기억 장소를 프린터 버퍼라고 합니다. 프린터 버퍼 용량이 클수록요, 출력 속도는 향상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 피드, 폼 피드인데요. 피드라는 건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밀어 올려주는 기능인데, 라인 피드다 그러면은 줄 단위로 밀어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폼 피드다 라고 하면 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라인 피드라는 걸 누르면 한 줄씩, 폼 피드는 한 페이지씩 올려주는 기능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카피, 소프트 카피가 있습니다. 자, 하드 카피라는 용어 자체는요, 화면에 표시된 문서나 내용을 그대로 프린터에 인쇄하는 기능을 하드 카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 카피는 반면에 화면을 통해서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즉,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하느냐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표시하느냐, 이게 이제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기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